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반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은 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창양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입니다. 고위 공직의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그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질답을 마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